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버지와 동생이 학교 재단을 놓고 짜고 친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당시 이 학교 재단의 이사였던 조 후보자도 알았던 거 아니냐? 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임찬종 기자입니다. 지난 2006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남동생이 대표로 있던 한 회사와 조 후보자 동생의 과거 아내였던 A씨는 사학재단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50억여 원을 물어달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. 당시 웅동학원 이사장은 조 후보자의 아버지였습니다. 소송을 당한 웅동학원은 변론에 전혀 나서지 않았고 조 후보자 동생 부부 측이 이듬해 승소했습니다.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 측이 잘못된 근거로 소송을 냈는데도 재단이 대응하지 않은 건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당시 후보자도 이사로 있었는데 전혀 소송에 응하지 않아서 이러한 소송은 그야말로 아들과 아버지가 짜고 치는 소송 아니겠습니까? 조 후보자 측은 당시 공사 대금을 주지 않은 게 명백해 재단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고 아직 대금을 주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동생의 전 부인 A씨와 조 후보자 부인의 부동산 거래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A씨는 조 후보자의 부인과 적어도 2017년부터 지금까지 빌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고 2017년에는 아파트 매매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. 임대한 빌라에 조 후보자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 후보자 측이 위장 이혼을 한 A씨와 위장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. 조 후보자 측은 위장 거래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입증할 자료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. SBS 임찬종입니다.